아버지 김용수입니다. 하, 이 악기 상당히 예쁘죠. 수원점에서 누가 가져가기로 이야기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바빠가지고 못 내려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자, 이 괴물입니다. 이 악기가 괴물. 왜 제가 괴물을 하냐면, 자, 이 악기 보시면은 자, 41건반입니다. 41건반이고 3열입니다. 41건반 3열. 이쪽에도 보면은 베이스가 마스터 키가 있고, 자, 요거 120베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괴물을 하냐면은 요 안에 열어보면 요 베이스 쪽에도 3열이 되어 있어요. 3열이 되어 있고 멜로디 쪽에도 3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게 무게가 7kg 밖에 안 나갑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악기를 받고 나서. 왜 놀랬다 하냐면, 요게 보통 그 120베이스에 41건반에 양쪽 3열이면은 보통 8kg, 9kg, 뭐 10kg 가까이 보통 나갑니다. 그런데 요 괴물이라는 게 7kg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음색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런데 이 여성용입니다. 이 건반이 좀 작아요. 건반을 작고 간격도 좀 좁아요. 그래서 손이 좀 작은 여성분들이 제가 지금 치는데도 좀 불편합니다. 이 좁아가지고 건반 간격이. 저는 넓은 거 큰 것만 치던 사람이 되나서. 그래서 손이 좀 작고 체격이 작고 경량을 그냥 뭐 조그만한 거 치기는 그렇고 조금 고급을 찾는 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이 2세리째입니다. 오리지널 이태리째입니다. 제가 열어가지고 싹 검토를 다 해봤는데 악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비슷한 악기들이 이제 계속 지금 제가 그 미국 쪽에 이런 악기들은 거의 미국에 있어요. 유럽에도 별로 없고 미국 쪽에 있는데 미국 쪽에 지금 계속 악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량 찾으시는 분한테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3열이고 음색도 좋고 그 대신 이제 손이 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손이 작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뭐 그 연주하시는 여성분들한테는 악기는 오래 안 갈 겁니다. 아마 주중에 나가버리지 싶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원점 4월 15일날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의 엇박자가 자꾸 일어나네요. 제가 꿈이 있을 때는 저 위에서 찾으시고 제가 또 수원에 가 있으니까 밑에서 찾으시고 제가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두 개 가지고 쪼갰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자, 미리 좀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AS 악기 수리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수리가 전문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저는 수리가 전문이 아니고 원래 저는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음악을 한 사람이고 제가 실용음악하고는 한 10년 가까이에요. 뭐 정확하게 한 9년 했네요. 9년 했는데 원래는 기타를 많이 가르쳤죠. 초창기에 열었을 때 처음에 뭐
뭡니까? 버스커버스커하고 아이유 한참 뜰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가 한 60명까지 받아봤는데 주로 이제 기타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방과후 수업이 생기면서부터 급격하게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막 그 강사를 못 구해서 쫓아낼 정도로 완전히 폭발적인 인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과후 수업이 생기면서 뭐 방과후 수업에 맹점이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방과후 수업이 워낙 싸게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강사들이 거기 가서 지원을 안 합니다. 결국 생계가 보장이 되는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나 하면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쏠려버리니까 학원이 안 됩니다. 방과후 수업 때문에.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색소폰과 아코디언으로 돌아서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코디언과 색소폰을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보통 뭐 기타나 다른 악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면 끝나요. 그럼 일주일 또 달주에 숙제 내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오르시는데, 그리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아코디언이나 색소폰은 뭐 하중에 와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학원이 어지간히 크지 않아가지고는 그거 다 수용을 못합니다. 아,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악기 쪽으로 돌아서면서 악기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악기를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죠. 일단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면은 일단 참다 열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제 그 AS센터가 있습니다. AS센터가. AS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내가 장담을 할 수 있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신 분이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뒤에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고칩니다. 그런데 자, 그 고치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 안 그런 분도 옛날에 간혹 있었는데 악기를 수리하고 손보는 분들이 연주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기는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수리하시는 분이 가장 이상적이죠. 자, 그래서 수리는 잘 하시는데 정확하게 악보들 성능이라든지 그 음색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좋은 게 그분 덕분에 그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 수리를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지금도 조금 그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갖다 맡기면 되니까 제 애센터니까. 그래서 일단 악기가 들어오면 그분한테 일단 가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올려옵니다. 그런데 악기라는 게 아코디언도 그렇고 색소폰도 그렇고 한번 수리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수리해다가 뭐 금방 이렇게 팔리면 좋지만은, 그리고 그거 수리해온 악기를 제가 뭐 한두 대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지금 악기가 한 20대 주문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악기들을 갖다가 내가 한 대를 가지고 뭐 한 날이고 열흘이고 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점검 싹 해보고 일단 놔둡니다. 놔뒀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사가게 되면 사가기 전에 이제 다시 제가 점검을 한번 싹 합니다. 그리고 뭐 이상이 없으면 가져가시는데 제가 항상 그 가져가시는 분한테 그래요. 바로 가져오시지 말고 한 달이고 쳐보고 이상이 있는 데가 있으면 차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부러지거나 뭐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면은 제가 무료로 다시 한번 손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중고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사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중고 파시는 분들이 사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디에 뭐 꼼꼼하게 체크해 놨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최초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요, 내가 품들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갈면 부품값은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점검하는 게요, 잠깐 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잠깐만 수리해드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악기라는 게 새 것도 고장이 납니다. 들어오는데 새가 내가 수입을 갖고 그러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새 거가 고장 나느냐고. 이동 중에요. 충격을 받으면 악기가 이 베이스가 터트려지고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배로도 오기도 하고 그 비행기로 오든지 어떤 쪽 화물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 악기가 고장이 나요. 근데 큰 고장 아니면 와서 고치면 금방 고쳐요. 대부분. 근데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그래서 새 악기가 왜 고장이 나느냐. 새 악기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새 악기도 고장이 납니다. 들어오다가 그냥 거의 모셔다 놓는 게 아니고 환경판이나 배편으로 이렇게 화물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악기가 들어오면 밑에 베이스 쪽에 골판지를 대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악기가 그 중고 악기가 사면 고장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가 장담을 할게요. 과거에 그 이태리 장인들이 만드는 거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만들 때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요즘 중국에서 OEM 생산해 오는 거는 수명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5년에서 10년이 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태리나 독일에서 뭐 옛날에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악기들은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안을 열어보면은 그 안 열어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선생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 악기를 안에 열어보진 않아죠. 저는 500등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뭐 내가 뭐 이렇게 그걸 과정을 갖다가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자, 수리는요. 수리를 해서도 또 고장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수리를 해가지고 재고장이 나면은 그건 언제라도 책임이 지니까요. 그리고 그 한계를 가지고 며칠을 쳐봐야지 착하게 압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러 오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그냥 점검해 주세요 이러시지 말고 그래가 가져오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 어느 고장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 손봐 주세요 하면 그렇게 손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악기를 사가신 분도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다 점검을 못하고 내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악기가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그 중고 악기가 100여 대 있는데 그 악기들을 제가 언제 다 쳐봅니까? 처음에 수입해가 들어왔을 때 점검하고 수리하고 한번 쳐보고 놔두면은 가만히 놔두면 수리 고장 안 나지 싶어죠. 안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지나면은 이상이 생기, 안 치고 놔두면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계속 치고 있으면 고장이 잘 안 나요. 자, 명심하세요. 자, 차도 오랫동안 장시간 안 놓으면 고장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계속 사용하셔야지, 이게 리드미컬하게 건반도 잘 움직이고 모든 게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